하면서 없는 마이너스 포인트만 보면 좋은 게 절대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직시하는 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맞나? 나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여기다가 그어두고 있진 않았나? 이걸 직시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패배의식. 집안이 가난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없어서 내가 먼저 거부하고 그 기회를 막아보는 거죠. 나의 무의식이 패배하고 실패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끈으로 묶여 있으면 결국은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썩어빠진 나의 뇌가 문제였어요. 시드머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드싱크였어요. 내가 만약에 매일 9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8시 30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30분이 적은 게 아니에요. 30분을 빨리 일어난 것은 가능성이 0.1%가 늘어난 거거든요.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어린 나이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집이 누가 봐도 너무나 가난하고 집도 없고 창고에서 살고 화장실도 없어서 저기 상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들이 다 이제 같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쓰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이걸 이겨낼 것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그때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밖에서 찾을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과연 나 스스로에 대한 사색? 생각을 분명히 많이 했는가?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계속 컴플레인 할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나마 다행인 건 없을까라는 것을 늘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파악하는 것이 자기 경영의 핵심이다. 저는 생각이 감정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진짜 깨달았을 때 제 시야가 엄청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정에서 저는 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뇌각적으로 감정은요 에너지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삐져 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각이 그 이상으로 뻗쳐나가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는 이건 개인적인 소양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턱걸이를 한 번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턱걸이를 하나 하기 시작하면 3개에서 5개는 금방 올라옵니다.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이랑 주로 나누는 대화가 이제는 좀 더 건설적으로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살면서 없는 마이너스 포인트만 보면 좋은 게 절대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마운 것들을 자꾸 볼 때 그것들이 자꾸 강화돼서 끌어당겨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직시하는 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맞나? 나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여기다가 그어두고 있진 않았나? 이걸 직시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0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플러스는 안 돼도 내가 0은 고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와 성공에 대한 그 기준, 가치 이거를 나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트라이 해보지 않으면 분명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능력치 그 능력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떻게 하지? 고뇌할 때 이때 나옵니다. 나 이거 버텨야 돼. 힘든데 좀 더 버텨야 돼. 혈급표기 뭐 10개가 내 최대치인데 11개 할 마음을 가지고 저항했을 때 그때 성장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 다음에 더 나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많은 분들이 왜 성과가 나지 않냐면 엑셀런트를 원해요. 결과를. 책을 읽고 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not bad, bad.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제가 유일하게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no action이에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오지 않죠. 작지만 실행을 빨리 하신 분들이 성과가 좋은 겁니다. 1000톤의 생각보다 0.01, 1g의 실행이 훨씬 낫다. 그래서 책을 읽고 빨리 실행하자. 책을 읽고 나서 3일이 지나면 80%가 사멸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읽자마자 3분 안에, 30분 안에, 3시간 안에 실행하게 되면 80% 이상의 실행률이 나옵니다. 작은 성공을 하고 작은 성공이 또 다른 작은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스노볼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제가 투자를 몰라요.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돈을 어떻게 굴려서 성공한 사람들 계속 보고 그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 책을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는 뭐지? 하면서 계속 공부합니다. 답이 없을 거예요. 아, 그만할까? 근데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요, 그때 능력이 올라가요. 지금 나의 삶이 부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책도 안 읽어요. 배움도 싫어요. 근데 내가 더 말랑말랑해지고 싶고 무엇인지 더 배우고 싶고 어떤 환경에 떨어지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환경에서 어떻게 잘 조성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한테 없는 게 뭐지? 부족한 게 뭐지? 계속 물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배움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부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걸 시도로 보고 넘어야 되는 허들로 봐요. 결과가 나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질문을 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바꿀 수 없을까? 이거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시작된 놓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빨리 다시 시도해보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고 걸림돌로 생각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났었는데 나중에 누구는 100억, 1000억의 자산가 돼 있고 누구는 경제적 파산자가 돼 있는 거죠. 결과는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다 보면 엑셀런트, 소소, 배드, 노 액션 네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배드는 실행했기 때문에 안 된 게 나온 거잖아요. 그걸 안 된 것을 어떻게 0.1%, 1% 개선할 건가? 빨리 실행해서 피드백하게 되면 평범했던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누구나 인생의 빅 점프, 퀀텀 점프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퀀텀 점프라는 것은 세세하게 나눠보면 없더라고요. 결국 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일 할 일, 그 안에서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게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 그게 퀀텀 점프더라고요. 오늘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은 이불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는 시간 있죠? 그때 영어로 세 마디 말해보기. 그런 게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뭘 주문하시나요? 또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음료 주문하시나요? 그때 일하시는 분에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봤더니 퀀텀 점프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퀀텀 점프는 없어요. 역경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다. 저는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나 충분히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승리하시면서 보내세요. 1년, 크게는 3년, 5년 후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